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 소지섭 씨 운이 좀 어떤지 요번에 영화 나오거든요. 잘 되겠는데? 흥행하겠어. 내가 봤을 때. 운이 좀 어때요, 이분은? 쭉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떨어지는 거, 처지는 건 없어요. 우리가 뭐, 가다가 맥히고 그러잖아요. 가다가 쉬어요. 그리고 가다가 뭐라고, 자기 소울이 강하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어떤 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 길을 안 가는 편이고, 이제 아니다 싶으면 뭔가를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뭐, 결과적으로 운이 뭐,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걸 되게 잘 되는 케이스. 지금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지금 조은정 씨랑 결혼을 했는데, 네. 조은정 씨는 아세요 혹시? 아니, 몰라요. 요즘에도 그냥. 호수섭 씨는 알아. 근데, 진짜 지금 결혼할 때 처음 들었어. 아, 그래요? 그분하고 궁합이 좀 어때요? 궁합? 괜찮아요. 중탈은 되겠는데. 아선단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자식 보기 조금은 약해. 자손궁에. 내가 봤을 때 자식 보기 조금 약해서 자식궁이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. 왜냐면 자손을 가질 때좀 나오는 해하고 나가는 해하고 좀잘 봐야 그 나중에 그 애기 낳고 나서 또 우리가 또 금전이 또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. 자손을 가질 때가 안 가.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내 보기에 문제가 조금 되겠다 라고 보여서 그걸 조금 잘 보시고 가셔야 될것 아무튼 운은 좋다. 같아요. 이번에 운 영화 잘하세요. 아니, 이번에 영화 대박 나길 바랍니다. 네.